In English. 자, 영어에서 the was 단어인데 beef라는 단어와 그리고 pork라는 단어는 are used to refer to가 나왔네. 자, 이것은 주관식으로 일단 정리를 하자라고 미리 이야기하고 들어가자. 왜냐하면 일단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면 무엇무엇을 하기 위해 사용되다 라는 말로 쓰이고 있는 표현이고,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 경우에 be used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고, 만약에 be used to 다음에 ing 형태가 나온다면은 무엇무엇에 익숙하다라는 뜻의 말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이 뭐라 했었어? 사용되어지는 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가 사물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be used to 다음엔 동사 원형이고, 앞에가 사람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사람은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ing를 쓴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쉽더라고 했었다. 그래서 자, 단어인데 beef와 포크라고 하는 단어가 지가 사람이 아니니까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 사용되어지기를 refer to. 동사 원형도 중요하지만 refer가 refer. 얘가 동사가 아니라 refer to까지가 동사가 돼. refer to. 언급하다. 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 덩어리. 타동사 구라고 표현하지. 그것은 언급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데 the meat. 고기들인데 of the animals. 동물들이야. cow and pig. 소와 돼지의 소와 돼지라고 하는 동물들의 고기를 언급하기 위해서 또는 일컫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이 문장을 주관식으로 꼭 준비를 해놓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자, the story. 그 이야기는 is traced. 거슬러 올라가는데 back. 뒤로 거슬러 올라가서 to the time.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떤 시대냐면 of the Norman Conquest. 노르만족의 정복인데 오브 잉글랜드면은 영국의 정복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066년에 there was 있었습니다. A very important event.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In the history 역사에 있어서 of the English language 영어라고 하는 언어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The Duke of Normandy, William the Conqueror invaded England라고 쓰여 있지. 자, 노르만디의 공작인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요것은 동격의 콤마. 그 사람이 더 컨커러, 그러면은 정복자였었는데, invaded, 침입했습니다. 잉글랜드, 영국을 침입했습니다. After that, 그 이후에, England was ruled. 영국은 지가 다스린 거야, 다스려진 거야? 다스려진 것이지. 자, 통치를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수동태. by 뭐에 의해서? The French, 프랑스인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의 1세기 동안. 자, 여기서는 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사 almost를 써놓고 있단 말이야. 자, most는 부사로는 쓰인다, 안 쓰인다? 부사로는 쓰이지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여기서는 부사로 거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almost를 갖다 붙인 것이다 라는 것도 시험에 출제가 될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 말이야. 자, the French people, 프랑스 사람들은 killed, 죽여버렸습니다. 얘가 주어, killed가 동사. Most of the English noble class, 자, 영국의 noble class, 귀족 계층들 가운데 most, 대부분을 죽였습니다. 여기다가는 most를 쓴 이유는 most는 명사류의 말로 쓰일 수가 있어. 그러나, 비교를 했었을 때, almost는 방금 전에 봤듯이 부사나 내지는 형용사적으로 쓰이지 명사로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브 플러스 명사, 오브 플러스 명사, 이 오브 플러스 명사는 합혀져 가지고 형용사 덩어리가 되는데, 이 형용사 구의 수식을 받으려면 명사류의 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명사로 쓸수 있는 most는 가능하지만 형용사나 부사로 쓰이는 almost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게또 시험에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most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영국 귀족 계층 가운데 대부분을 죽여버렸고, 그리고 나서 죽였고 made 만들었는데 the English commoners 영국의 평민들을 their servant 그들의 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make가 배동식 동사, 오형식 동사니까 영국의 평민이 목적어, 그들의 하인이 목적 보호가 되지.
평민 이퀄 그들의 하인이기 때문에 목적어하고 목적보어에 오형식 구문을 취해놓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The English Commoners, 영국의 평민들은 Spoke English, 영어를 이야기했습니다. 특정 언어를 이야기하다라는 말로 쓰이고 있는 타동사는 Speak라고 하는 타동사를 쓴다는 거야. 그래서 영어를 말했는데 While the French noble class spoke French, 반면에 French, 프랑스의 noble class, 귀족계층은 또 특정 언어를 말하다니까 Speak의 과거형 말했는데 French, 프랑스어를 말했습니다. 더즈 그리하여 two languages 두 언어들은 was spoken 언어가 주어니까 그 언어가 말하여진 것이니까 수동태지 was spoken 말하여지기를 in one country 한 나라에서 at the same time 동시에 말하여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자, it was the English commoners who looked after the livestock. 또 나왔네. It is가 나오고 that으로 써도 되고 이때 that이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who로 고쳐놨다 이 말이야. It is that이 나왔을 때 that이 관계대명사면 우리가 그 문장을 뭐라 부른다고? It is that 강조구문이다 라고 부른다 했었어. 그래서 해석할 때는 it is하고 that이 강조구문. 여기서는 that 대신에 who를 썼으니까 강조구문이다. 빼놓고 해석하자. The English commoners, 영국의 평민들이 looked after, look after는 돌보다란 뜻이지. 돌보았습니다. The livestock, 가축들을 돌보았습니다. They called the animal cow and pig. 역시 call이라고 하는 또 오형식 동사 나왔어. 그들은 불렀는데 그 동물들을 소하고 돼지라고 불렀습니다. 얘가 목적보어. Because가 접속사야. 따라서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누구하고 비교해야 되냐면 because of하고는 비교를 해야 돼. because of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뭔만 튀어나온다? 명사만 튀어나온다 라고 하는 것과 비교를 꼭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어동사가 나왔으니까 because라는 접속사를 썼지. 왜냐하면 이것들이 their English names, 그들의 영어로 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However, 그러나 when, 뭔만 했었을 때 their meat, 그들의 고기들이 was served, 제공되어졌었을 때 고기가 제공한 게 아니라 제공되어진 거야. 그래서 수동태 on the dinner table, 저녁 식사 테이블에 for the French noble class, 프랑스의 귀족 계층들을 위해서 저녁 식사 테이블에 제공이 되어졌었을 때 they were called, 그것들은 자, 그 고기가 지가 부르는 게 아니라 불리워지는 것이니까 다시 무슨 태? 다시 수동태 그 고기들은 불리워지기를 자, beef and pork라고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which, 그 말이, 여기 나와 있는, 자, 프랑스어로 beef나 아니면 pork라고 하는 말이, 자, 콤마가 찍어져 있으니까 얘는 계속존용법의 관계대명사고,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지. 계속존용법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붙어 있는 계속존용법인 경우에는 which를 that으로 바꿔 쓰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존용법으로 쓸 수 없다. 이게 관계대명사 that의 한계야.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얘가 동사 became 되었는데 the English was 영국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단어? beef 그리고 pork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이름 나왔지. people's names. 자, people's names 사람들의 이름들은 also 또한 reflect 반영합니다. The important part, 중요한 부분인데, of history,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반영합니다. We can find,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a good example, 훌륭한 사례를, from the names, 이름으로부터. 어떤 이름이냐면, African Americans, 아프리카 출신의 미국인들의 이름으로부터 우리는 훌륭한 사례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자면, the United States Census, 미국의 인구 통계에 따르자면 the blackest last name 그러면은 가장 검정색의 성은 in, have, Washington, as, their, last name